공항을 구해주게. 우리를 위해. 어서와. 이야기는 들었겠지. 공항을 습격해온 테러 조직이 다수의 시민을 인질로 잡았고 그 인질 중에 김유정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말이야. 네! 모두 확인하고 숙지했습니다, 지부장님. 즉시 지시를 내려주세요. 구출작전이 시급합니다. 유정 언니를 비롯한 인질들의 안전을 한시바삐 확보해야 해요. 잠시만 더 기다려주게. 구출작전 수립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먼저니까 말이야. 지금 나와 송은희 경정이 공항과 그 주변의 상황을 파악 중에 있네. 테러리스트들의 정체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일단 현 단계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저 테러리스트들 대부분이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았다는 것뿐이야. 위상력 강화 수술이라니 어쩐지 불길하게 들리는 말이네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비능력자를 위상능력자로 만드는 수술을 말하네. 차원전쟁 시절에 부족한 위상능력자를 보충하기 위해 고안됐지.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아주 약간의 위상력을 가지게 되네. 하지만 그 대가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고 말아. 그 때문에 차원전쟁 중기부터는 수술의 집도도 수술을 받는 것도 국제법으로 금지되었어. 이 수술의 존재 자체도 극비에 부쳐졌고 말이야. 하지만 이 수술법이 일부 강경 테러 조직에 유출되고 말았어. 그 이후로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게 됐네. 심각한 후유증까지 각오하고 얻은 힘으로 테러 행위 따위나 자행하다니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세상에는 무력을 동원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의 적들이지. 이번에 공항을 습격한 테러 조직처럼 말이야. 어쨌든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은 자들을 특경대 대원만으로 상대하는 건 힘들어. 곧 자네도 나서줘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저자들을 제압하고 유정 씨를 비롯한 민간인들을 구출해야 해. 이 점을 명심하고 가서 송은희 경정을 불러와 주게. 같이 구출 작전을 세워봐야겠으니 말이야. 적들은 교활해. 방심하지 말게.